연말 특집 최파타 송년 음악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0년의 마지막 날,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달래줄 아름다운 하모니가 지금 당신이 계신 그곳 안방 1열까지 울려 퍼집니다. 가장 완벽한 연말을 선물해 줄 크로스오버 그룹 미라클스 네 분 최파타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미라클스 정말 반갑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한번 직접 뵈야죠. 예. 아,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오늘 주택씨는 어떻게 양복을 입으시고? 네, 그 네. 전에 챗바타에 처음 출연했을 때 부장님 네. 부장님 컨셉이다 뭐 네. 이렇게 얘기해서 그냥 아예 그냥 부장님 컨셉으로 입고 나왔습니다. 아하, 살이 좀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멋진 모습과 또 건강을 예. 건강을 위해서 살을 예. 좀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몇 킬로나 빠지신 거예요? 지금 실례가 한 아니면? 3월 달 기준으로 지금까지 한 10킬로 정도 빠진 거예요. 박수 한번 쳐. 대단해. 와, 근데 뭐 1년에 걸쳐서 한 거니까 네, 너무 네. 이상적이고 네. 더 힘든 거잖아요. 천천히 빼려고 지금 예, 예. 네, 부담 안 가지고. 예. 우리 필립지도 뭐 너무 부족해 지신 거 아닙니까? 어, 안 예? 보여. 저는 안 보여. 예. 단기간에 빼라고 해가지고. 예. 아, 좋은 예와 나쁜 예를 같이 보시는군요. 네. 저번에 쉐리 뛴다고 했는데 쉐리 뛰고 안 예. 먹고 뭐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비타민은 챙겨 먹는다. 예. 예. 네. 오늘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럼요. 네. 노래는 상관없습니다. 네. 좋아요. 자, 오늘 그야말로 기적적으로 미라클라스 함께하는데 자, 우리 태인 씨부터 인사해 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먼저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적을 노래하는 파워풀한 내 네, 남자. 네, 미라클라스의 베이스 맡고 있는 한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강현 씨. 네, 오늘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박강현입니다. 네, 오늘은 열심히 하시겠다고요? 네. 예, 다른 날은 매번 열심히 하는데 이 성악가들의 기에 눌려서 항상 좀 조곤조곤 조용한데 네. 열심히 해보려고요. 네. 자, 우리. 주택 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라클라스의 리더 부장 김주택, 바리톤 김주택, 노래하는 주택도 있는 유튜브 채널도 있는 김주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아, 그 너튜브에 그게 노래하는 주택이요? 네, 노래하는 주택으로 네, 지금 채널명이 예. 단독 주택도 아니고 전원 주택도 아닌 노래하는 주택입니다. 주택. 아, 네. 네. 자, 우리 필립 씨. 네, 저는 정필립의 필립 정필립이라고 하는데 네. 아직 홍보 네. 시간인가요? 자기 PR 시대라고 하는데 홍보라고 있어. 미라클라스에 없어서는 네. 안 되는 테너 정필립입니다. 네. 아, 우리 이제 농부 테너로도 유명하신데 예, 진짜 한층 세련되지시고 예. 과묵해지시고 네. 과묵해지셨다고요? 힘이 없으신 것 같아요. 살짝 너무 아니 너무 살이 빠지셔가지고 네. 네. 자, 정말 오늘 2020년 마무리를 우리 미라클라스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자, 지금 이 모습은요 실시간 보는 라디오로 못 봐서 아쉬울 청취자분들 위해서 너튜브 에라오 계정에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요 방송 끝난 후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튜브 에라오입니다. 네. 자, 2020년 정말 그야말로 정말 다사다난한 한 해라는 말이 맞을 것 같은데 다들 어떻게 보내셨어요? 뭐 바쁘게 보내셨겠죠, 계속. 네. 2020년 한 해는 저희에게 뭔가 있을까 말까, 있을까 말까 했던 것이 반복됐던 해였던 것 같아요. 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 예술인들 저희 뭐 뿐만 아니라 네. 다 뭐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맞아요. 특히나 저희 공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연주가 잡혔다 그러다가 갑자기 또 심각해져서 그러니까. 또 취소되고 연기되고 막 이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예. 계속 그 자리를 맴도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근데 2020년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정말 있었다 없었다? 예. 그렇죠. 그게 너무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긴가민가. 예예예. 예. 그리고 막
뭐 계획을 했다가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러다 그러니까요. 또 희망을 가져봤다가 또 안 됐다가 다시 또 희망을 가졌다가 있다가 없다가 없다가 연말에 예정돼 있던 공연들도 많이 취소됐잖아요. 아 많이 취소됐어요. 예. 그렇죠. 예, 절반 이상은 취소됐어요. 거의 다. 예. 네. 그렇지만 또 미라클라스 네 분만큼 더 아쉬운 게 또 팬들 입장인데 아, 너무나 네. 기대하고 기대하셨을 텐데 그래서 저희가 크리스마스 음악회 이어서 이렇게 송년 음악회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취소된 콘서트 한을 오늘 최파타에서 다 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저도 기대가 됩니다. 자 연말 특집 최파타 송년 음악회 미라클라스의 첫 번째 라이브곡 들어볼 건데요. 자 오늘 어떤 곡을 준비해 오셨어요? 라투아 샘플리시타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태인 씨. 네, 아 네. 너의 뭐 순수함 뭐 이런 느낌인데요. 너의 뭐 순결함 약간 이런 퓨어한 이게 원래 교황님께 예, 헌사하는 아, 그런 맞아. 곡인데 네, 저희가 이제 미라클라스의 색으로 좀 웅장하고 저희의 색채감을 좀 담아서 표현을 해봤어요. 그래서 같이 느껴주시면 참 좋겠다. 따뜻한 노래죠. 네, 네. 연말에 잘 어울리는 노래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미라클라스의 라이브 자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davanti a te guardare con questi occhi miei in cui convergono le stellari vie occhi ignari di colui che silenzioso regna in voi da sé dalle stelle luce sconfinata prenderò penso al giorno che così pieno sarà o di stupore per la tua che tiene il pugno il mondo e in esso durerà fino a cui vivrà e al dirà chiuderò le palpebre davanti al tremulo bagliore meno io saprò di più crederò fammi aprire gli occhi chiusi e che tu possa volgere nel tuo vento immenso l'esile sempre
아니 물론 지금 여러분도 이제 예, 에라우로 보실 수 있지만 아 이걸 제가 혼자서 이렇게 너무 그냥 송구스럽네요 차라리 네 미라클라스의 라또와 샘플리스 있다 라이브로 듣고 오셨습니다. 와 진짜 오늘 같은 날 정말 2020년 마지막 날에 진짜 마음이 경건해지기까지 하네요. 와 지금 이렇게 라이브를 하신 거는 완벽한 거 아니에요? 뭐 하나라도 아 제가 좀 아쉬운데 이게 없지 않아요? 어때요 필립 씨? 아 저요? 예. 아 제가 제일 잘못했나 보네요. 그게 아니라 순서대로 예 여쭤보는 거예요. 저 딱 걸렸어. 저도 하면서 아, 혹시 뭔가 아, 소리에 대한 거를 예. 생각을 보통 안 하려고 항상 하는데 예. 저도 모르게 하다가 보면 생각을 조금 할 때가 있어요. 예. 그거를 한 거 자체가 저한테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아 정말 너는 저는 너무 완벽해서 왜 가끔 이제 우리가 들을 때는 완벽한다 해도 아 그거 다시 할 수 있어요 뭐 이러시는 분 계시거든요. 방송 다 끝나는데 제가 듣기에는 너무 완벽해서 이렇게 하셨는데도 뭐 아쉬움이 있을까 하고 물어본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택 씨 예, 어떻습니까? 항상 예. 음악가들은 항상 네. 아쉬워해야 돼요. 그래요. 네. 예. 왜냐하면 예. 시간 예술이기 때문에 한번 예. 지나가면은 예. 걷잡을 수 없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만큼 더 집중하고 그만큼 더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것 같은데 예. 예. 방금 불렀던 노래만큼은 진짜 완벽하지 않았어요? 완벽했던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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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했던 것 같아요. 정말 자화자찬이야 우리. 저는 강현 씨, 그, 예, 태인 씨 어때요? 이렇게 생각해요. 예, 예. 뭐랄까 라디오가 더 떨리거든요. 사실 예. 뭔지 알죠. 뭔지 알죠. 그렇죠. 예민하게 상상을 예. 다 들리니까 목소리로만 청취자분들이 딱 접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잖아요. 예. 우리 모습을 보지 않고도 예, 예, 예. 물론 에라워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그리고 또 한 분 이제 화장 디자이너님을 앞에다 두고 네.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조금 더 떨리는 것 같아요. 불특정 다수가 아닌 그렇죠. 한 명이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네. 사실 아까 살짝 등을 돌릴까 그랬어요. 아, 왜요? 예. 아니 너무 이제 좀 혹시나 막 이럴까 봐. 그렇죠 강현 씨. 예. 아, 예. 제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떨까요? 아 그러면 조금, 이상할까? 네. 아니 가끔 저는 이제 정말 코앞에서 이제 부르시니까 아. 어떤 때는 제가 이렇게 일부러 고개를 다른 데로 돌려요. 아~ 약간 예, 그런 예. 느낌 아닌가? 그 예를 예. 들어서 뭐 저는 축가가 가장 힘들던데 축가를 하면 뭐 신랑 신부가 있으면 아~ 예를 들어서 신랑의 친구예요 제가. 예. 그러다가 이제 신부를 쳐다보거나 민망해 그러면은 맞아, 맞아. 신부님들이 이렇게 가끔씩 눈을 이렇게 어디다 해야 될지 모르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 눈을 예. 쳐다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근데 네. 제가 듣기에는 너무 완벽해서 아 이래도 아쉬움이나 하고 한번 여쭤본 겁니다. 예. 네. 예. 아 근데 주택 씨는 참 그 노래하는 모습이랑 이 사석에서 얘기하시는 모습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부장님 같아서. 아 연말이니까 또 내가 써야겠나? 아, 자, 1124님이 아 노래 부를 때 목소리 너무 멋진데 웃을 때 목소리는 너무 인간적이세요 하셨습니다. 예예예. 예, 예. 감사합니다. 여기서 연말 특집 최파타 송년 음악회. 미라클라스의 두 번째 라이브곡 들어볼 건데 자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네. 회색빛이 깨물든 가을 길목에서 날 부르는 소리에 떠난 그 날 오라는 그리움에 가슴 벅차도 돌아보지 않았
미라클라스의 두 번째 라이브 집으로 가는 길 들으셨습니다. 아 사실 이제 진행자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지금 이 순간처럼 민망하고 죄송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이렇게 제 목소리에 툭 들어가는 게 그 여운을 좀 깰 것 같은데 아니에요. 또 제가 전혀 아닙니다. 됩니다. 또 곧. 계속 그러면 또 이게 방송사고거든요. 와 전혀 아닙니다. 네 집으로 가는 게 역시 미라클라스는 클라스가 다르네요. 감사합니다. 이 곡이 2018년에 발매한 미라클라스의 첫 로만티카 앨범이죠. 앨범 네. 타이틀곡이었죠. 네, 네 맞습니다. 하, 아름답습니다. 네. 네. 자 이런 멋진 라이브 들려주셔서 연말에 너무 행복한데요. 3부, 4부에도 미라클라스의 이렇게 멋지고 환상적인 라이브 계속해서 남아있으니까 자 같이 즐겨주세요. 자 연말 특집 최파타 송년 음악회 자 3부가 시작됐고요. 3부의 문은 미라클라스의
아름다운 라이브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미라클라스의 오래전 그날. 교복을 벗고 처음으로 만났던 너, 그때가 너도 가끔 생각나니 뭐가 그렇게도 좋았었는지. 우리들만 있으면 너의 집 데려다 주던 길을 걸으며 수줍게 나눴던 많은 꿈, 너를 지켜주겠다던 다짐 속에 그렇게 몇 해는 지나 너의 새 남자친구에게 들었지. 낮에 대학이 얼마 전 이해했던 만큼 미움도 커졌었지만 오늘 난 감사드렸어. 몇 해 지나 나만을 믿고 있는 한 여자와 잠 못 드는 나를 달래는 오래전 그 노래만이 시작되는 학교에는 그 옛날 우리의 모습이 있지. 뭔가 분주하게 약속이면은 스무 살의 설레임. 너의 학교 그 앞을 난 가끔 거닐지. 일상에 치드러 갈 때면 우리 슬픈 계산이 없었던 시절 난 만날 수 있을 테니 너의 새 남자친구 얘기 들었지. 낮에 대학이 얼마 전 오늘 난 감사드렸어. 몇 해 지나 얼핏 너를 봤을 때
와, 고맙습니다. 정말 미라클라스가 2020년 마지막 날 최파타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 오래전 그날 원곡이 1993년도에 나온 윤종신 씨 노래잖아요. 네. 미라클러스 버전으로 들으니까 정말 색다릅니다. 예. 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강현 씨는 뮤지컬을 해서 그런가요? 왜 이렇게 네. 좀 더 감정 표현이 좀 예. 노래를 할 때 예. 보통 제가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어떤 감정만 생각하면은 조금 네. 같은 게 더 잘 맞는 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역시 뮤지컬계 아이돌. 네. 저희 팀에서 우리. 감정 파트를 맡고 있어요. 맞아요. 아~ 네. 아, 그래서 전생 배우예요. 네. 예, 진짜 예. 네. 저희 멤버들도 가끔 하다가 좀 존경스러울 만큼 되게 눈가 같이 노래하면 이게 맞아요. 보잖아요. 네. 그걸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눈가가 촉촉해요. 아, 부장님도 묻지 않으신데. 아니 부장님. 부장님 때문에 아니, 울 뻔했다고. 아니 저도. 저는 그렇지. 강현이한테 많이 배워요. 형이지만 그 촉촉함을 어떻게 하면 촉촉해질까 예. 그걸 많이 배우는데 예.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눈을 크게 뜨고 있으면 돼요. 아 그래요? 아닌데 우리 강현 씨께서 눈 감으시던데. 예. 반대로 알려주시네. 예. 우리 필립 씨는 어때요? 뭐 이런 노래할 때 진짜 노래 속을 그때는 노래 속에 딴 생각을 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네네, 딴 생각을 예. 하고 있어요. 항상. 그 여학생을 떠올리고 또 촉촉한 눈.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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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필립 씨 목소리가 네. 진짜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애절해요. 그냥 그 오리지널 보이스 자체가 예, 예. 그래가지고 이런 노래나 아까 집으로 가는 길이나 이런 노래에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아 정말 대단합니다. 짠하죠. 네. 목소리가 짠한 네. 게 있죠. 마음을 얼굴 올리는. 표정 너무 짠해졌어요. 네, 지금 짠해졌어요. 칭찬을 받는데 네. 익숙하지 않아요. 아, 저 그런 거에 막 정말 딱서. 아 맞아 계속 괜히 입 나오고 예 예 막 지금 다 칭찬에 입 나오시고 그래가지고 우리 테이스는 어때요? 뭐 너무 뭐 그 표현이 아, 저는 아, 뭐 우렁차고 예. 그냥 우리 형들이 딱 주는 게 있어요. 야. 감정이든 뭐 소리든 음악적으로 던져줍니다. 그럼 그걸 잘 받아서 아~ 아니 근데 던져준다고 그래. 하는데 저희는 오히려 태인이가 저희한테 던져줘요. 왜냐하면 맞아요, 맞아요. 모든 노래 거의 80% 10곡을 하면 8곡 이상을 벌, 예. 처음에 벌스를 예, 들어가거든요. 예, 예, 베이스다 예. 보니까 예, 예. 근데 어느 때는 되게 감정이 팍 올 때가 있을 때 그때 예술이다. 완벽함을 참 추구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 참 잘했다. 아, 아니 태인이는 오늘 너무 좋아. 잘했다. 너무 좋아.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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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예. 장르를 오가면서 아니, 맞아요, 맞아요. 많이 배워요. 남들이 예. 남들이 내 칭찬할 때는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요. 예.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네. 아니 근데 확실히 태인 씨가 이렇게 딱 그 딱 이 노래를 할 때는 딴짓을 하다가도 탁 쳐다보게 된 힘이 어머,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어머 어머래. 어머 부끄러워. 눈을 돌리게 되는 거. 미라클라스는 여러모로 참 미라클이에요. 이게, 어머. 근데 우리 태인 씨가 지난번에 좀 막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네네. 좀 형들이 좀 이렇게 해주시네요. 아 그렇죠. 뭐 네. 독단적인 스트라이커가 있는 것보다는 네. 네. 아무래도 좀. 여러 번 이렇게 나눠가지고 다 같이 고루고루 네.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게 좋지 않나. 근데 미라클라스를 모르셔도 이제 요즘 같은 때 좀 그렇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뭐 이렇게 식당 같은 데 있거나 아니면 뭐 술을 마시거나 이렇게 뭐 얘기할 때 아, 저 사람들 예사 사람이 아니라고 느낄 것 같아요. 그 목소리들이 다르잖아요. 아,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네. 소리가 크지. 성우들인가 그렇죠. 이렇게 좀. 그 목소리 톤도 그렇지만 저 태인 씨가 와. 목소리가 진짜 커요. 그래서 막 재채기 한번 하죠? 아. 그럼 진짜 여기 11층인데 저기 한 3층까지 들릴 거예요. 아 정말? 진짜 커요. 그래서 주목을 많이 받아요. 그런 건 너무 싫잖아요. 재채기 커가지고 막 이런 거는. 너무 크더라고요. 예전에 기차역에서. 아 장난 아니었어요. 재작년에. 아. 오 예. 예. 그러면 미라클라스 멤버들은 모여서 연습을 얼마나 해요? 최근에 정말 자주 하죠. 많이 정말 많이 했어요. 일주일에 거의 콘서트 앞두고 일주일에 한 8번 정도 봤었어요. 예. 일주일에 8일 정도 만났죠, 저희가. 네. 그 정도 그리고 만났고. 이번에 또 내년에 시작하는 팬텀싱 올스타전이라는 아, 맞아요. 네, 네, 맞아요. 그거 준비하려고 예. 되게 엄청 자주 만나고 있어요. 지금 오늘이 이번 주 계속 봤어요. 월화수목에 다 하죠. 그래 가지고
많이 보죠. 저. 그러니까 마무리를 진짜 이렇게 하시면서도 계속 이제 오래 보신 거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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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자, 그렇다면은요. 여기서 연말 특집 최파타 송년 음악회 미라클라스의 다음 라이브를 청해 드려 볼 건데요. Just Show Me How to Love You. 이 노래를 선곡해 오신 이유가 예. 이 노래야말로 좀 연말에 진짜 잘 어울리지 않나? 다 연말. 예. 연말에 잘 어울리는 노래들로 골라. 아, 연말 파티야. 예, 연말 파티. 예, 집으로 뭐, 가는 길이나 뭐 다 네. 앞으로 들려드릴 그쵸. 곡도 그렇고 그래요. 뭐 맞아요. 해피 뉴어를 앞둔 이 마당에도 이게 네. 너무 어울리죠. 아, 네. 네. 여러분들께 사랑을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뭔가 두근거리는 노래. 아, 두근거리죠. 새로운 시작. 네. 네. 자, 박수로 청해 드릴게요. Cosa fai stasera? Rimani ancora un po'. Sarà questa atmosfera, ma non mi dire di no. Per farti prigioniera. Qualcosa inventerò, ma che bisogno c'era di amarti subito un po'. Questo giorno è una pazzia, la luna amica mia. Resta un sogno da buttare via. Sono in mezzo a una città, sono amici e poi chissà. Poi non basta mai, tante cose da dirsi, baciarsi, capirsi e stringersi. Poi non basta mai, si fa tardi ma dai, dove corri? Just show me how to love you. Io non ti lascio più. Cambierò di scogliera. Io sono a paura e te. Just show me how to. Mia, dentro questo sogno da buttare via, non mi sembra vero, ma sembra un'altra la città. E non basta mai, tante cose da dirsi, a baciarsi, a capirsi, a stringersi. E non basta mai, è già tardi, ma dai, dove torni a quest'ora? Just show me how to love you, e ci ridiamo su. Cambiano di scogliera. Ma dov'è nascosto, dov'è di finora? Io sono favore.
Se cosa fai stasera e ci diamo su. Magari un'altra sera ed è già domattina e la luna la spegni tu. How to love you. 와. 이런 고급진 연말이라니 미라클라스 덕분에 진짜 행복한 연말이고 그야말로 그 연말 분위기가 나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맞아요. 아하. 이 음악의 힘. 아니 근데 추택 씨는 보니까 노래할 때 마이크 굉장히 아래에 대고 하시는데 안 그러면 여기가 폭파가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오페라 가수여서 그런 거 아닌가? 네 맞아요. 오페라는 천장에 이렇게 달려있잖아요. 아니요 전혀 없어요. 마이크가 아, 하나도 없어요. 가끔 대극장에는 이렇게 조그만 거 그거는 확성 마이크가 아니라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녹음 녹화용. 아~ 네, 전혀 이것은 뭐 한국에도 무대도 있지만 예. 그 유럽 무대 가면 예. 그 오래된 극장에서 예. 노래를 하잖아요. 예. 전혀 마이크는 찾아볼 예. 수 없죠. 예. 제가 너무 무식한 소리. 아니 절대. 아니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 자꾸 이렇게 밑에 드셔서 아 워낙 그 성장이 크시니까 또 소리를 내면은 또 예, 이렇게 예. 커지니까 예. 우리도 왜 이렇게 노래방 같은 데서 멀리 할 때 이렇게 그렇죠.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와 하여튼 너무 행복합니다. 아. 자 미라클라스와 함께하는 최화정의 파워타임 잠시 후 4부에서도 미라클라스의 라이브는 계속되니까요. 여러분 함께해 주세요. 자 연말 특집 취파타 송년 음악회 기적같은 하모니를 연주하는 크로스 오버 그룹 미라클라스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또 막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은 누구시지 하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은 누구세요? 기적을 노래하는 파워풀한 내 남자. 안녕하세요. 저희는 미라클라스입니다. 미라클라스입니다. 정말 기적같이 지금 연말에 최파타 스튜디오에 와 계십니다. 네. 아, 지금 이제 올해 아까도 얘기했지만 2020년 뭐 올해는 진짜 뭘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간 것 같다고 허무해하시는 분들이 참 맞아요. 많으시잖아요. 네. 어떻게 그냥 진짜 계속 그야말로 뭐 타임즈 표지에는 2020하고 이렇게 X를 그어놓은 것처럼 아, 예 정말 그렇게 됐구나. 예 이게 와. 참 이러는데 그래도 생각해 보면 아 올 한 해 이거 하나는 잘해냈다 뭐 잘했다. 요거 하나는 그래도 좀 칭찬받을 만하다. 2020년. 아니면 나 요런 성취는 했다. 뭐 요런 거 있을 것 같은데. 2020년에 제일 잘한 일은 네. 최파타에 출연했다. 아유 우리 김 부장님. 내가 저거 할 줄 알았다. 예, 예. 아유 우리 부장님. 진짜 우리가 날이 좋아지면 네 진짜 이렇게 좀 그렇게 되면 제가 쏘겠습니다. 예. 내년에도 쏜대요. 최파타 예. 포레버. 예. 아무래도 우리 주택 씨는 결혼하니까. 네 맞습니다. 예, 예, 예. 네 이번에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네. 그래도 원래 3월달에 하려다가 또 이렇게 아우 그때가 아주 고비였잖아요. 착착착착 거의 시작이지 이 3월이. 네 연기돼가지고 예, 또 예. 8월 초에 해가지고 또 그나마 예. 다행히 아, 그 일이 있기 전에 돼가지고 그래서 예. 우여곡절 끝에 했는데 참 다사다난했지만 기억에 남는 그런 예. 그래 올해는 진짜 결혼하시는 분, 뭐 입학하시는 분들 뭐 다난리예요. 그러면 너무 예, 힘드셨을 네.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또 우리 박강현 씨는 네 뭘까요? 제일 잘한 일? 잘한 일이요? 올해 저기 그 한국 뮤지컬 어워즈에서 또 남우주연상 수상하셨고 네. 언제 상 탔어? 1월에 1월에 맞다. 언제 상 탔어? 거의 1월이니까 또 예. 소식을 들었는데 네. 다음 뮤지컬 어워즈에 남우주연상에 지금 노미네이트가 아! 이거야 이거지 이거지 박강현 와 노미네이트만으로도 정말 예. 잘한 것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공연을 대박이야. 네, 예. 오래 했기 때문에 역시 네. 클라스. 아. 자, 우리 한태 씨는 뭐 자작곡으로 채운 솔로 앨범을 발매도 하셨지만 네네네. 올해 제일 잘한 일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그건 것 같아요. 일단은 아, 네, 네. 제 자아 표출을 할 수 있는 어떤 제 노래들을 내 새끼들을 개 인생 이렇게, 많이 들어주세요. 네, 좀 이렇게 예, 예. 릴리즈했던 거 그래도 개 인생입니다. 개 인생. 개 인생. 개 인생. 잘했던 것 같아요. 한 소절 짧게 시작. 네. 나는 너를 좋아해 말 못할 만큼 넌 나의 모든 세상인 걸 이런 노래. 아 좋다. 집에 갈 때 들어야지. 네. 충성심이 아주. 자 우리 정 필립 씨는 너튜브 채널 운영 열심히 하시던데, 네 올해 제일 잘한 일 필립 씨? 네. 제일 잘한 일보다는 저희 팀이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이번 해는 저희 팀이 있어서 잘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 주택이 형도 이탈리아 있다가 이렇게 예. 안 됐지만 어쨌든 안 좋은 일로 이렇게 왔지만 예. 안 좋지 않습니다. 너무 좋아 그러니까, 지금. 아니 맨날 불행한 사람 아니, 만들어요. 아니 이탈리아라는 상황이 안 좋아지. 아 그렇죠. 이탈리아 상황이 안 좋으니 주어를 넣어주세요. 아, 네. 네. 아 우리 그렇게 알아들었는데 아 부장님만 그러시네. 아 확실히 해야죠. 예, 예. 어쨌든 팀이 이렇게 뭉쳐서 이번 예. 연애만큼 이렇게 팀워크 있는 그런 게 없었어요. 맞아. 그래서 네. 맞아요. 이번에는 미라클라스 이번에는 미라클라스와 함께한 그 시간들이 너무 행복했던 거 같아요. 다음에도 그럼요. 다음에는 없다. 네. 다음에는 없다. 정필립 기억할게. 네. 내가 나가는 거.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또 청취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신의 올해 제일 잘한 일 뭐 미리 받아봤거든요. 사연이 굉장히 많은데 자 청취자분들의 올해 제일 잘한 일 우리 미라클라스 네 분의 목소리로 하나씩 소개해 주시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정필립 씨부터 차례로 읽어볼까요? 박정우님 네. 사연 있죠? 예. 네. 제가 올해 제일 잘한 일은 미라클라스를 알게 된 일이에요. 저는 평소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여행도 많이 다녔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집에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울할 때가 정말 정말 많았는데 우연처럼 미라클라스를 알게 됐어요. 미라클라스의 음악으로 힐링도 하고 같은 관심사를 둔 새로운 사람들도 만날 수 있어서 올해 한 해를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빨리 상황이 나아져서 미라클라스 공연 보러 가고 싶네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우연처럼 알게 돼서 푹 빠지는 거죠. 네. 아유 진짜 뭐 올해도 뭐 공연 많이 취소됐지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정말. 아쉬워요. 정말 예. 아쉬워요. 네. 내년에는 희망을 걸고 아, 정말 그럼요. 네. 아주 가깝게 이렇게 호흡할 수 있었으면 더 좋겠네요. 더 나아질 겁니다. 네. 네. 자, 그다음에 우리 이주인님. 네. 네. 올해 제일 잘한 일은 내년에 찍을 바디 프로필을 위해 홈트레이닝을 시작한 거예요. 아. 내년이면 서른이라 한 살이라도 어리고 예쁜 모습을 사진을 남겨두고 싶었어요. 의지가 약해질 때면 친구들에게 영상통화로 봐달라고 하면서까지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미라클라스 멤버들은 건강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관리 비결 같이 공유해요. 네. 우리 이주희 씨가 바프 요즘 뭐 유행이라던데 바디 프로필 네. 찍으셨군요. 사실은 혹독하잖아요. 이게 식단이랑 운동이랑. 아, 힘들어요. 진짜 예.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미라클라스 네 분 중에 바디 프로필 찍어보신 분은? 바디 프로필을 네 까진 아니어도 네, 바디를 가리죠. 바디 도전해 보고 싶으신 분들 없어요? 도전? 아 저 근데 도전해 보고 싶어요. 아 정말 네, 한 번에. 왜 웃어? 왜 웃어? 지금 필립 씨가 너무 비웃었거든요. 너무 진심 웃었어. 예. 진심 웃음. 어. 형 그 모습을 필립 씨, 상상한 거야. 필립 씨가 도전해 봐도 좋겠네. 아. 아니 하면 되지. 왜 왜? 아, 지금 조금만 하시면 나을 것 같은데. 아니 예. 근육 바디빌더 가지고 예. 소리도 이렇게 되면지. 뭐 내부는 이제 뭐 목 관리라 그럴까? 특별히 건강 관리 뭐 어떻게 하세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잘 자는 게 제일인 것 같아요. 그래? 사실 제일 잘 자요. 예. 아니 그치. 아니 그게 젊음이지. 근데 그 잠이 안 오면 푹 잘 수가 없는데 사실 우리가 푹 자는 게 뭐 보약이라고 맞아요. 잠만 잘 자면 뭐 목소리도 그렇고 맞아요. 뭐 피부도 그렇고 뭐 컨디션도 좋아지고 문제가 없죠. 맞아요. 근데 이제 안 와서 문제지. 혹시 본인만의 그 잠 잘 오는 뭐 노하우? 꿀팁이 있습니다. 예. 이거 여러분들 따라해 보시면 좋아요. 이거는 제가 이제 자주 하는 건데 누워서 일단 핸드폰을 가지고 맞아, 핸드폰을 손에. 가지고 들어가지 마세요. 침대로. 예, 예. 핸드폰을 멀찍이 두시고요. 그다음에 숨을 코로
7초를 들이셨다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7초를 내뱉으시면은 저 이거 원래 다른 초수가 달라요. 근데 저는 이게 제일 잘 맞더라고요. 어. 저만의 707 호흡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복식이라면 좀 다른가요? 복식이죠, 네. 결국. 그냥 코로 숨쉬고 그냥, 입으로 뱉고 그치. 의식해서 숨을 쉬다 보면은 재미가 없거든요. 예, 그쵸, 그래서 그쵸. 금방 잠이 옵니다. 아, 양 세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렇구나. 금방 그렇군요. 잠이 옵니다. 네. 네. 자, 또 우리 권순영님은요. 네, 우리 박강현 씨가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예, 네, 예. 우리 권순영님께서 제가 올해 제일 잘한 일은 운전을 배운 거예요. 사실 미라클라스 지방 공연을 보러 가고 싶어서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유가 11월 공연부터 줄줄이 취소가 돼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내년에는 꼭 코로나가 사라져서 제 운전 실력을 뽐낼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네요.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박강현 씨가 조재정님 사연 하나만 더 소개해 주실래요? 네. 여기 네. 제 이름이 있어가지고 이거 제가 해결하고. 아, 그러셨구나. 네, 예. 저는 올해 2월 말 코로나로 가장 힘들었던 대구의 병원 의료인 중 한 명입니다. 아이고. 정말 그때 초비상사태여서 혹시라도 환자들에게 해를 끼칠까 집 병원만 다녀야 했어요. 그래서 올해 제가 제일 잘한 일은 방역 관리 잘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고입니다. 힘든 병원 생활에 활력소가 되어준 박강현 배우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훨씬 더 감사드립니다. 미라클라스 20도 손꼽아 기다립니다. 파이팅. 그래요. 정말 너무 애쓰셨고 앞으로도 계속 진짜 네. 수고해 주셔야 하고 정말 모두가 좀 빨리 좀 편하게 되는 맞아요. 그런 세상 내년에는 좀 희망을 걸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미라클라스와 함께한 연말 특집 최파타 송년 음악회 아쉽지만 벌써 마지막 곡을 청해볼 차례인데요. 자, 이 곡은 연말에 진짜 딱이죠. 네, 진짜 오늘 불러야 되는 거야 이거는, 그렇죠? 네. 필립 씨. 네. 네, 미라클라스가 부르는 Time to Say Goodbye. 자,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Mostra tutto il mio cuore che hai acceso. Chiudi dentro me la luce che hai incontrato per strada. Con te sogno all'orizzonte mancan le parole e io sì lo so che sei con me tu mia luna tu sei qui con me mio sole tu sei qui con me con me con me con me time to say goodbye.
맞습니다. 아. 와, 이 명곡을 미라클라스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더 가슴에 깊이 와닿는 것 같아요. 아, 예. 네. 아,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뭐 콘서트는 취소됐지만 이렇게 또 최파타에서 하는 작은 콘서트 괜찮으셨죠? 아, 너무 좋습니다. 아, 좋아요.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정말 네. 잘했습니다. 저희가 네. 정말 이렇게 미라클라스를 이 이치한 20년 마무리에 초대를 한 거는 이렇게 응해주신 건 정말 저희에게도 또 다른 너무 기쁨인데요. 네. 자, 미라클라스의 2021년 새해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2021년에는 네. 최파타이 또 나올 예정입니다. 예. 부장님, 아유, 그거는 그건 기본이고요. 아, 기본이니까. 예, 그거는 예, 당근이고요. 네. 예, 예, 예. 2021년에는 네. 이제 아까 강현 씨가 얘기했던 예. 것처럼 팬텀 싱어 올스타전이라는 방송에 몰두를 해서 그래요. 또 예. 새로운 모습, 또 예. 멋진 예. 모습을 기대하고요. 또 예, 시청자분들께 예. 약속드려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 그때 말씀드렸던 2집 그 준비도 예. 이제 2021년에는 꼭 해서 아유, 많은 분들에게 뭐. 또 음악으로 예.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미라클라스가 되도록 하는 게 계획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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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광고 잠깐 듣고요. 자, 오늘 멋진 라이브를 들려준 미라클라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사실 멋지다고만 표현하기에는 너무 한계가 있고 환상적이고 어떤 뭐 희망도 품을 수 있고 또 과거도 이렇게 좀 돌아보게 되고 그런 네, 미라클라스의 라이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오늘로써 2020년은 정말 영원히 보통 이제 아나운서처럼 아...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2021년은 네. 무조건 우리 모두 다 희망차게 정말 좋은 일만 있을 거라는 바람입니다. 저 오늘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아,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라클라스는 이제 뭐 우리 최파타와 예. 뭐 거의 뭐 핫라인으로 예, 직통으로 해서 늘 나는 최라인 탔다. 제가 온에어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최라인이다. 네. 왜 최하성의 파워타임인가? 기적을 네. 노래하는 파워타임. 네. 네. 좋아요. 자, 2021년에 더 멋진 활동 해주시길 기대하고요. 저는 내일 낮 12시 2021년 첫날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에러, 에러, 에러.